하이, 오하이오 양파입니다. 오늘은 한국 치킨을 먹으러 콜럼버스라는 곳을 2시간 걸려서 갈 예정인데요. 미국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팀 문화였어요. 처음에 어떻게 지불을 하는지, 왜 지불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, 지금 뭐 자연스럽게 팁까지 예산 범위에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 일반 식당에 가서 어떻게 계산하고 팁을 주는지 보여드리고, 카페나 일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2시간 걸려서 온 바로 충만치킨입니다. 한국에선 유명한가요?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, 일단 처음에 들어서니 미국 현지인들이 꽤 많이 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 온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았어요. 일단 가장 인기 있다는 순옥 양파와 프라이드 순살 치킨을 시켰습니다. 주문하고 잠시 5분 정도 있었는데 음식이 나온 것 같아요. 다 크기가 생각보다 컸지만 질기거나 퍽퍽한 뭐 느낌 없이 육즙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. 한국의 치킨 맛 그대로, 진짜 그런 치킨은 거의 1년 반 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. 스노우 양파 역시 또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하얀 크리미한 소스와 함께 양파를 먹으니 너무 좋았거든요.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. 서버분께서 영수증을 가져오십니다. 그 영수증 가격을 저희가 확인을 한 후에 카드하고 영수증을 또 건네주면 서버분이 또그 카드와 영수증을 가지고 카운터로 가십니다. 카운터에서 결제를 대기를 하고 다시 카드와 영수증과 펜을 저희에게 줍니다. 그 영수증 밑에 보면 팁 가이드가 있어요. 18%, 20%, 22%까지.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. 그럼 22%까지 지불하고,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0% 계산을 해서 줍니다. 자신이 주고 싶은 요율대로 적어서 총 금액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계산 끝인데, 팁 포함한 금액은 우리가 떠난 뒤에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다음은 미국의 대표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모든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팁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. 이 팁이라는 게 사람들의 손을 거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생기게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패스트푸드점을 가는 게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. 마음이 더 편합니다. 다음은 스타벅스 같은 카페. 주문을 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팁을 누르는 화면이 나옵니다. 정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노 팁이라고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죠. 그렇게 되면 그냥 매장에서 마시는 순간이다. 그러면 1달러 주고, 만약 테이크아웃이나 뭐 드라이브스루로 그냥 가게 된다. 그러면 안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, 그냥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먹게 되면 그냥 고민 안 하고 20% 주고요. 패스트푸드점은 안 내도 되고, 카페는 매장에서 드시면 뭐 1달러 정도 주시고, 테이크아웃 하시거나 드라이브스루 하시면 그냥 생략해도 되겠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? 이상 미국에서 팁 주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그냥 저는 집에서 스타벅스 컵에 그냥 커피 한잔 마실게요.